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보이는 게 뭘까요? 얘들은 사실은 칼라라고 그러죠. 예쁜 독특한 꽃. 네.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보라색이었었는데요. 냉장고에서 저온 처리하다가 지금 2주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여름에 햇빛은 저희 집이 남서향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을에 3주일 만에 오다 보면 애들이 많이 말라 죽기도 하고, 그 무복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이 겨울에는 햇빛이 굉장히 그 거실에 소파 끝부분까지 오니까, 이건 굉장히 햇빛이 많아서 차라리 여름에 심었을 땐 얘들이 결국 그 웃자람 현상 아시죠? 굉장히 가지만 길고 꽃은 안 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엔 생각을 바꿔서 지금 이 겨울에 심어 보려고요. 여러분들 그것도 사실은 요 재활용하려고요. 재활용. 지난번에 심었던 이흙 소독해 놨거든요. 얘를 파서 다시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적당한 높이까지. 아, 그건 시원해 드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말로만 하는 것보단. 하여튼 어쨌든 집이 남동향이냐 남서향이냐 정남이냐 아니면 동향이냐 북향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북향은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꽃이 피기가 참 어렵죠.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개발선인장은 꽃이 폈고요. 그리고 해마리아 그 귀정난도 꽃봉오리가 올라왔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꽃이 피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것도 햇빛이 들어오는 거는 거기는 오히려 여름에 조금 들어왔어요. 예. 아직 4월에 이사 갔으니까 그 1, 2, 3월 못 지내, 그러니까 1월 지금 지내고 있지만 제대로 못 보고 있고, 예, 2월, 3월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하고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도 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향, 방향. 이거 지금 냉장 보관하고 있던 거였는데요. 네, 지금 저희 집의 남서향은 이 겨울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들이 사실 먼저 심어서 지금 이 계절에 꽃이, 그러니까 봉우리가 올라오면 좀더 꽃이 폈을 가능성이 더 많았겠죠. 어쨌든 방향을 바꿔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6월 한 25일인가? 6월 말을 7월 말 이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보라색은 7월 말, 은은 6월 말 이렇게 심었는데, 요번에는 1월에 심겠습니다. 칸나를 채취하고 그 3주일 만에 오니까 다 마르고, 뭐또 촘새벌레나 솜깍지벌레 등으로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채취하고선 소독하고, 침지 소독하고, 말려서, 냉장실에 저온 처리하다가, 아무래도 집의 향,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뭐, 농가나 옥상 정원에서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22년도인가? 11월에 샀던 꽃이 예뻤던 그러니까 칼라 꽃이었는데 그 꽃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 꽃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계절을 바꿔서, 예, 지금 겨울에 심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가을에 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예.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해보죠. 하여튼 시도해서 이, 뭐죠? 확장형 거실에서 칼라 꽃을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계속 시도해서. 근데 사실 요번에 이게 보라색 구근이고요. 이게 보라색 구근 두 개고, 그다음 노란색 구근이 세 개였는데 상태가 다안 좋아져서 안 좋은 거다 버리고 나니까 지금 별로 없죠. 그리고 새로 사서 꽃을 보려 했던 거는 집에 오니까 다 말라 죽어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채취를 해보니까 뭐 썩고 상태가 안 좋아서요. 걔는 아예 버렸어요. 괜히 돈만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노란색 칼라의 세개 구근이어서 작년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고요. 보라색 구근은 그나마 좀 괜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를 화분 한개 이런 거 하나씩 심고요.
얘는 뭐 한꺼번에 뭐 얘네들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자라날지 모르겠지만 노란 카라는 두 개에다 심고 그러니까 총 여섯 개의 화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네 개로 심겠습니다. 그런데 실험은 이 재활용하는 아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거로 설명하기에는 좀 막 옮기고 뭐 그래서 복잡하니까요. 새로운 분갈이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깔망도 워낙 완벽하게 딱 맞게 해서 이제 안 빠져나오네요. 이 제일 처음에 깔망 이 플라스틱 된 걸 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척 마사토 세척된 게 아니면 여기 흙이 막 깔려서 화분 밑과 화분 받침이 상당히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상토요. 원예 상토. 제가 요즘 이걸로 옮겨놨고요. 펄라이트 중립 2호거든요. 요거를 3:1로 섞어놓은 거. 죄송합니다. 화면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서 3:1로 해놓은 것을 이렇게 넣어요.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나요? 녹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녹화 안 되고 있었네요. 아 그러니까 굵은 유기질 비료를 넣고요. 저는 또 작은 유기질 비료를 또 넣어요. 그리고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화초 옮겨 심으려는 화초를 넣는데요. 그 다음에는 정리해서 진짜 제 칼라 9근을 심는 걸 시연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화분의 높이가 5cm 이상 남았을 때 이 9근 이제 상태 좋은 게 보라색 9근이니까요. 보라색 9근을 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 여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상태가 좀 올해 좀 안 좋았네요. 이 이게 맨들맨들 그리고 뿌리가 위에 있어요. 뿌리를 다 제거한다는데 이런 게 앞으로 촉이 나올 방향이고요. 이렇게 가운데다 심고 그 다음에 흙을 다 덮으면 됩니다. 근데 공간 차지하니까 두 개를 심을까요? 두 개 여기 이렇게 맨들맨들한 거를 밑으로 놓고 뿌리가 보이지만 그 뿌리가 위로 나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속상하게도 올해 가을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서 저희 집의 경우야 남서향의 경우 그런데 3주일 넘어서 3주일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애들이 다 죽었거나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죠. 예. 새로 산 건 죽어버렸고 네. 그리고 흙을 계속 덮으면 됩니다. 일단 심었던 작년에 심었던 그 흙을 소독해서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위에다 이렇게 덮어둘 겁니다. 근데 속상한 건 작년의 경우 작년 6월인가 그 셀럼의 총체벌레 때문에 걱정해서 그 격리시켜놨던 그 베란다에 얘들이 옮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자라고 있는 잎사귀를 다 잘라버렸거든요. 잘라버리고 그 구근을 채취해서 저기 소독하고 우선 냉장 저장했는데 총체벌레하고 그 알뿌리 그 구근에도 집어넣는지 애들이 그 총체벌레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총진싹도 사봤고 했는데 제가 사용법이 미비 했는지 완전 제거를 못했었어요. 또 얘들이 총체벌레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절하고 상관없이 제가 아무리 지금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고도를 생각해봐도 저희 남서향 집에 남서향 제가 남향도 정남도 살아봤고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살 수 있는 정남 그 정남향도 여러 번 살아봤고요. 남동도 살아봤고 남서도 살아봤고 지금은 남서에 살고 있어요. 동향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겨울에 난방 비절약은 남서양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오후 늦게까지, 그러니까 한 4시까지가 햇빛이 쫙쫙 들어오니까요. 그것도 또 앞집이 또 높아가지고 막히면 또 어렵겠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는 재활용했던 거라 좀 젖어 있어서 물을 줄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싹이 나는지 밝은 데다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넣는 계피가루를 넣어야겠죠? 한 손으로 정지도 잘 못하겠네, 중지도. 계피가루를 넣으려고 계피가루 찾아서 지금 왔어요. 내년엔 벌레의 피해가 없기를. 하고 다시 이 위에 흙을 더 넣을 겁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까 해서 총진싹을 찾아봤는데 없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마감하고 물 한번 주고 랩으로 씌워서 싹이 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잎사귀만 굉장히 무성하게 길게 흐느러지게 폈었고요. 그렇지만 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기 위한 거였으니까 올해는 실패였는데, 아니 지난해 23년도에는 실패고 올 24년 1월에 심은 이것은 꽃을 꼭 보게 되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